저는 오늘까지만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변화된 모습이 있으니까요. 저도 지금 현재까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것은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반드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고민. 정말 고민이었겠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노력해라, 화이팅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네, 지금부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5, 4, 3, 2, 1. 됐습니다. 과연 몇 표는 나왔을까요? 이젠 달라지고 싶어요. 140.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여자분들은 대부분이 고민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요 용기의 첫 발을 내딘다고 생각하시고 예. 어색하겠지만 예. 조금은 좀 더 여성스럽게 변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네 있긴 해요. 자 어떻게 변신될지 모르겠지만 변신시켜 드려볼게요. 네. 하시죠. 예. 공개하겠습니다. 저 모습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쁜 유경진 씨 나와주세요. 예, 시작. 예쁜 유경진 씨 나와주세요. 한 번 더. 예쁜 유경진 씨 나와주세요. 그죠? 아니 이 모습을 너무 기쁘게 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어때요? 자 마이크 멋진다. 마이크 뒤에 저 전해주세요. 예. 너무 감격이네요. 그런 모습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스타일도 많은 변화도 없었어요. 왜냐면 달랑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화사한 거. 이거 하나만 딱 해줬는데도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저 안경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게 고지식해 보이고. 이런 안경 어때요? 차라리 만약에 안경 써야 된다면. 이런 여성스러워 보이고요. 훨씬 여성스럽네. 예. 잠깐 하나 드려요. 네. 하나 드려요. 제 거 못 나눠요. 여러분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예. 너무너무 예쁘고요. 예쁜 경진 씨 더 여성스러워지라고 응원의 박수. 예.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맞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내 네. 앞에 장사 없죠. 매 맞는 남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루라한테 매일 당하고 사는 매 맞는 남편입니다. 결혼 6년 차. 그러니까 제가 맞고 산 게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다. 여자가 때리면 얼마나 때리고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시는 분들 한번 맞아보세요. 한번 맞아보세요. 대학교 노인인가요? 입술이 터져서 피가 철철 납니다. 한 번은 잘못 맞아서 손가락 인대가 늘어났다. 깁스까지 했어요. 아내는 강철 주먹입니다. 아내 주먹은 세계가 인정을 해요. 네? 어? 아내는 세계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야! 권투! 혹시? 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규하는 겁니다. 나 진짜 아프다고요. 스파링을 해야 된다며 실전처럼 죽자고 주먹질을 해대니 53kg인 저는 저의 몸은 견뎌내질 못해요. 남편이 53kg요? 제 생일날만큼은 맞고 싶지 않아서 집에 숨어있는데 생일날만 그래도 와이프라고 생일을 챙겨주긴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 생일날 집에서 뭐하고 있어? 당신 케이크 준비해서 얼른 체육관으로 와. 진짜 생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감동스럽게 생일 축하합니다.